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빈손으로 오기 좀 그래서 가지고. 야, 빈손으로 왔네. 빈손으로 왔네. 이게 뭐야? 카스테라 빵이래. 우와. 오, 맛있겠다. 고마워. 잘 먹을게. 그래. 이름? 차민경. 차민경. 22살이. 뭐해 지금? 대학생이. 대학생. 임채림이요. 임채림이요. 친구야? 네. 같은 과? 네. 무슨 일로 왔어? 제 고민은요.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얼굴이 크다 그래가지고. 자꾸 얼굴이 크다 그래가지고. 그게 전 진짜 좀 심각한 고민이에요. 민경아, 너 이거 그러면 저기 가보면 되는데. 뭐 성형외과 이런데? 아니 그러니까 사진 찍어보면 그거 있잖아. 윤곽이. 윤곽이 나와. 그래서 이게 살이 붙은 건지 아니면 골격이 그게 자리가... 전 양반은 그냥 골격이야. 여기 보면은 전 양반은 그냥 골격이야. 여기 보면은 살이 아니야. 골격이야. 여기 보면은 골격이라서 뭐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이게 빠지진 않거든. 근데 내가 볼 때는 살이 붙은 거지. 얼굴은 큰 얼굴이 아닌데. 근데 제가 진짜 지금도 빼고 있지만 진짜 그래도 나름 감량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운동은 하루에 3만 보 걷기 그거 했었어요. 3만 보를 걸었어, 진짜? 네. 무릎 안 좋아지는데 그거. 식단은 어떻게 조절해? 식단은 하루에 500칼로리 정도 이렇게 먹으려고 노력을 해서 총 25kg 뺐어요. 총 25kg 뺐어요. 우와, 진짜? 오, 진짜요? 이야, 대단하다. 그래서 지금도 빼는 중인데 이제 그래서 뭐 하면 뭐하냐. 얼굴이 그대로다? 얼굴이 그대로다. 너 어릴 때는 지금이랑 얼굴 달랐지? 똑같은 것 같아요, 어렸을 때. 사진, 어릴 때 사진 있어? 어릴 때 사진이요? 아주 어릴 때로 줘봐, 아주. 딱 보면 우리가 감이 오니까. 이게 제 어렸을 때. 이거 보셔. 잡아서 보셔야 돼요. 잡아서. 다섯? 네 살인가, 그때. 어릴 때랑 비슷한데. 어릴 때랑 비슷한데. 어릴 때부터 동글동글 했네. 분유를 좋아했었어. 분유를 좋아했었어. 귀여워.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그 어릴 때보다 조금 여기 살이 좀 더 붙은 정도거든, 지금? 네. 그러면은 어쨌든 살을 빼면. 아니 근데 저는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더 노력해야 되고 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는 저는 진짜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이런 일상을 공유하는 그런 곳에 이제 올리면 선을 넘게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해서 뭐라고 남기는데 심한 건 뭐라고 남겼는데 뭐 있냐 뭐 남자친구랑 했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 남자친구 얼마 주고 샀냐. 근데 궁중심리가 무서운 게 있어. 한 명이 그렇게 남기면 그냥 이어지는 게 모두 다 그런. 근데 들어가 보면 막 04년생, 06년생, 이제 초등학교 6학년, 중학생 이러니까 그게 많은 문제인데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남기면 안 되는 거다. 저는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 딱 첫 인상에서 그런 점을 하나도 못 느꼈는데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런 피드백이 오니까 너무 보는 입장에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. 그러니까 그래, 글 때문에. 민경아, 동영상을 다 그렇게 자주 올려가지고 그 악플을 계속 몸으로 다 받아내야 되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? 난 그것도 좀 의문인데. 저는 꼭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입는 옷을 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쇼핑몰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정말 포화시장이잖아요. 정말 많고 개성 없고 그냥 보면 휙 넘기면 그만인데 아 이 사람 그 사람인데 아 그때 봐긴 봤어 이러면서 저는 꼭 이게 정말 필요한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. 너 근데 네가 평소에 어떻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냐? 보디오.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또? SNS에 좀 보자. 아니에요, 좀 보자. 패션 그런 거 관심이 많아서 데일리룩 이런 거 많이 데일리룩. 찍어서 올려. 남친 귀여워. 귀엽게 입고 다니는구나.
너무 예쁘다 둘이. 아유, 근데 옷 잘 입네. 귀엽게. 참 아플다는 애들 일단 문제인 거야. 민경이 자기가 좋아서 자기는 그냥 그 행복해서 올린 거를 그냥 보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되잖아. 왜 끝까지 봐가지고 글을 남기냐고.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. 걔는 뭐를 하는 거야. 요 얘기만 좀 할게요. 뭐 우리 악플다는 어린이던 성인이던 그렇게 남한테 악플 달고 안 좋은 글들 쓰고 이런 사람들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어요. 성공할 수가 없어. 거기다가 글 달고 남한테 맞아요. 험담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? 그 사람들의 삶이 진짜 정말로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바꾸세요. 자기한테 들어올 운도 그런 짓거리 때문에 다 다시 사라진다고. 걔네들은 다시 태어나면 축구장 잔디로 태어날 거야. 축구장 잔디로 태어날 거야. 밟히는 거야. 알지? 죽지도 못해. 계속 밟히는 거야. 이름만 세봉해. 그러니까, 아니 생각해봐요. 왜 울어 민경아? 왜 울어 민경아? 속상한 일 있어. 왜 또 민경아? 자 울지 마. 내가 보니까 트라우마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, 보니까. 근데 민경아, 신경 쓰지 말고 알았지? 지금 모습도 너무 예쁘고 또 주위에 같이 또 좋은 친구들도 많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너의 모습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, 어? 아, 또 내 얘기를 해줘야 되네. 자. 그 내 키가 내 고등학교 때 키였단 말이야. 얼마나 사람들이 쳐다봤겠니 나를 지나가는. 아주 심각한 상황이야. 예를 들어서 막 두 명 세 명 이렇게 지나가잖아. 야 저렇게 막 다 들려. 다 이상하게 보일 수. 야 거의 5G 안테나니까. 그렇게 크네 막 뭐 어쩌고 막 이러고 지나갔어. 그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내가 더 농구를 열심히 하게 됐을지도 몰라. 왜냐면 정말 온 국민이 아는 사람이 되면 누가 나한테? 그런 얘기들이 이제 없어지지 않겠냐. 요즘 만약에 니네가 나를 길거리에 봤다고 그래도 어떻게 진짜 크다란 얘기는 하겠지만 쟤 뭐한 놈이야 라는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야. 그지? 근데 뭐 똑같은 케이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민경이도 네 스스로 이거를 좋은 에너지로 승화를 시켜. 어떤 동기부여를 너한테 주라고. 지금 멋있다 너. 근데 진짜 왜냐면 네 확실한 너의 생활이 있고 하려고 하는 것도 뚜렷하고 그래 응원해 줄게. 자 이게 이제 고민하지 말고 얘가 하라는 대로 해. 보자. 자 이거. 색깔 이게 좀 특이하게 보이지? 얘가 뭐였지? 똥이었나? 이야 다 태워버려. 이야 다 태워버려. 다 태워버려? 태워버려, 싹! 다 날려버려, 알았지? 그게 답이야. 그리고 남자친구랑은 불같은 사랑을 하고. 그치? 겨울엔 따뜻하게 살고. 힘내, 너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전혀 뭐 그냥 이상하거나 이런 거를 전혀 못 느꼈어. 네가 그러니까. 울어서 너무 놀랬다, 야. 민경아. 아니, 그동안 이제 아직 나이도 어리고 속이 상했겠지, 그치. 그런 거. 근데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심하. 또 꿋꿋하게 헤쳐나가야 돼요. 네. 그래. 자, 파이팅! 파이팅!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잘 가. 지금 옷도 되게 예쁘게 입었네. 굉장히 신경 많이 썼네. 귀엽게 스타일이 민경이가. 그래, 파이팅! 감사합니다. 친구분들 이제 좀 우리 민경 씨한테 해주고 싶은 말? 불특정 다수들이 민경이에게 그런 욕을 해도 그 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다 민경이 그대로 모습을 정말 사랑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. 저를 위해서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은 조언들 모두 감사했습니다. 항상 건강하세요. KBS 조이